제가 얼마 전에 번역 문제 그래도 해결하겠지 하고 기다려보자 했는데 내가 병신이었어. 제가 리뷰 영상에서 번역 문제를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한 적 있죠? 시간 있는데 수정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고. 그래도 속이 오픈이니 이번 달 안으로 수정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수정은커녕 새로운 가챠 카드라든지 이번 이벤트 카드라든지 사상으로 더럽혀졌네요. 이쯤 되면 현지 일본 팬들한테 미안해지네.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자면, 새롭게 나온 카드들의 번역의 원문을 지키기는커녕 새롭게 나왔는데도 그 사상에 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가챠 SR 카드 찾아줘 로스트볼 사요코의 카드 각성후 대사는 열쇠는 근성으로 찾아드릴게요. 벌칙 게임의 수영복도 찾을 때까지 계속 입고 있을 거니까요. 둘이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듀서 라는 대사가, 열쇠는 반드시 찾아낼게요. 그 대신 벌칙 게임으로 이 상태로 꼼짝하지 않고 있을게요. 둘이 같이 돌아와요. 씨발,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열쇠를 찾겠다는 거야? 이번 크레센도블루 이벤트 CO의 보상 카드 각성전 대사는, 그래 오늘도 그렇게 많이 배웠구나. 대단하네. 난 그래 누나도 중요한 걸 배웠어.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라는 대사가, 그 대사는 똑같은데 언니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참나, 리쿠 남자아이인데 개새끼들아. 다행히 이벤트 커뮤에서는 남동생이라는 언급을 하는데, 잠깐, 그냥 누나나 오빠가 안 입고 온 건가? 이쯤 되면 게임의 이해도는 단 1도 없고 일 대충하고 그냥 돈 먹고 틀려고 하는 노담 마인드밖에 보이지 않네요. 뭐다 그 사상까지. 오모코랑 아미 마미가 프로듀서한테 오빠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 코노미 리오 섹시 싫어, 후카 아즈사 가슴 언급 싫어, 거기다 후카는 약쟁이로 만들었고 미나쿰은 신부가 아닌 백종원 마냥 점장이 된다고 부끄러워하고, 에구미는 버릇 없어지고. 아니 캐릭터성을 지킨다며 오모코가 왜 오빠라고 말하겠어? 자기가 선배이긴 해도 상대는 남성의 연장자니까 그러는 거야. 코노미랑 리오의 아이돌로서의 노선이 뭐겠어? 그들은 섹시 아이돌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후카는 전직 간호사야. 주사를 놔주는 게 특기지 약쟁이가 특기가 아니야. 왜 창작을 해서 메구미가 어른한테 심부름이나 시키는 예의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건데? 이제는 시오 가족관계도 모르네 이것들은. 아휴, 마음대로 창작 좀 하지 마라. 일단 진정하고, 지금까지 들리는 정보로는 이번 한리, 아니 페미시타는 안남 본사에서 징역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한국어는 당연 모를 거고 번역은 한국 쪽 하청을 하겠죠? 근데 그 하청들이 페미니즘에 찌들어져 있네요. 물론 문자라든가 네컷 만화 중간중간 대사들은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카드나 커뮤니티에서 이러니, 전체적으로 하청 번역을 갈지 않는 이상 이 사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네요. 거기다 코토와 미키 SSR 버그 보상 사건까지, 일부 유저한테만 50연 티켓을 주고 그대로 입 싹 닫은 운영,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같네요. 참나. 9월 9일 방송, 누나 또 고개 숙이고 시작하겠네. 방송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